안녕하세요. 쫑이쌤입니다. 오늘 오늘은 쉬운 가방 만들기랑 수국 접기를 해볼게요. 물은 큰색 종이 한 장과 작은색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. 먼저 가방 접기부터 할게요. 가방은 세모를 먼저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펴서 반대편 세모도 접어주세요.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윗선까지 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위에 손잡이 될 부분만큼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옆으로 반을 접어서 세모보다 조금 작게 가위로 오를게요. 그리고 펴면 이런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. 다음에는 수국꽃을 접어볼게요. 수국은 색깔을 숨겨서 네모로 접어주세요. 네모 접고, 반대편 또 네모 접고, 중심에 맞춰서 세모, 뒤로 돌려서 세모, 가운데 중심을 주머니 눌러 접으면 사각주머니가 돼요.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세모 접기, 또 옆에도 세모 접기, 뒤돌려서도 세모를 아이스크림 접기로 다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끝선까지 접어 올려주시고, 앞에 걸 잡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옆에 있는 뽕오리가 꽃잎이 따라오지요. 자, 이렇게 하면 수국꽃이 완성이에요. 가방도 접어보고 수국꽃도 접어보고 이 가방에다가 수국을 조그맣게 접어서 붙여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가방 만들기 어렵지 않지요?